신메뉴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옥수수 안 먹었어. 옥수수를 내가 먹고 싶다 했지. 어어 단호박이랑. 너는 옥수수 먹어야겠어. 이렇게 뚝딱뚝딱 거려. 쉽지 않네요. 어때? 대박이지. 응. 잘 잘랐다. 콩이랑 이런 거 잔뜩 들어있네. 아, 있어. 어때, 어때? 난리 나지? 전마탕이야? 와. 이거 너무 맛있잖아. 옥수수도 안 먹어. 진짜 맛있어. 맛있지? 왠지 얘가 제일 담백한 맛일 것 같아. 얘는 진짜 진해. 흑임자도 궁금하다. 비주얼은 흑임자가 제일 먹음직스럽네. 맞아. 오, 여기 안에 찹쌀떡 들어가 있다. 너무 가운데 우유크림이 있어. 뭐 먹었는데 감탄했어. 이거 다르치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와, 같이 먹어야 돼. 진짜 맛있다 이거. 응? 그때 그 피칸인가 먹었었잖아. 그게, 포도 엄청 많이 들어간 거. 그게 좀 애매했지. 근데 그거 내가 남은 거 포장해 놨었거든 그때도. 얼려 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 너무 달아서 얼리니까 덜 달아지는 건 이제 빵순이 여자친구 둬서 알지? 얼면 덜 달아지는 거? 그치 그치. 이번에 브이로그 봤어 안 봤어? 봤어. 무슨 내용이었어? 오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무슨 내용이었어? 아 기억이 안 난다. 네. 흑임자 안 먹어봐야지. 나 너무 행복해지다. 그래 뭐야 누가 봐봐. 이거를 봐야 왜 급하게 쓸 수도 있냐. 뒷정리는 깨끗하게. 네? 이게 약간 짭짭하면서 더 맛있다. 그리고 매콤해. 아, 오빠 이거 먹어. 예? 혹시 양 많은 거 스틸하기. 혹시 김찐이야? 맛있어. 완전 맛있어. 너무 좋은걸? 근데 나는 의외로 인절미가 더 맛있다. 흑임자보다. 나 요즘 원래 흑임자가 훨씬 조합한데. 질릴 때가 된 거지. 얘가 제일 단해 흑임자가. 아 처음에 당겨 땡기는 게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그래? 어? 그 내 말이. 그러니까 신기한 게 어떻게 그래? 내 말이. 어떻게 눈 뜨자마자 당겨 땡기지? 나는 조금. 뭔가 얼었다 해동돼서 더 맛있을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비주얼 짠다. 나 해초치도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맛있다. 그치? 너무 맛있지? 맛있는데? 어 확실히. 귀여워. 아니 일단 비주얼도 그렇고 빨미가리도 한 번. 근데 진짜 진해서 너무 좋다. 위에가 빨미가리가 있는 것도 너무 혁신적이지 않나? 다들 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겠네. 원래는 라면
라인업 보면 진짜 화려한 디자인 진짜 많은 거 같아요. 진짜 그 사진 보고 놀랐어. 근데 이제 반전으로 맛이 그렇게 막 세지 않은 게 진짜 매력 포인트. 맛있다. 아, 행복해. 제일 좋아. 아무도 안 먹어. 근데 하나밖에 못 먹어서 좀 서운했어. 안 닿게 튀기지? 아 이거 위에 크림 너무 맛있어. 완전 다 녹았다. 얘네 이 정도 온도가 더 좋은 거 같아. 케일에서 실온을 주는 것보다. 근데 진짜 신기한 맛이지 않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꾸덕하게 만드시지? 이게 진짜 개꾸덕해요. 꾸덕한 거. 아까 내가 그렇게 실패한 데 이유가 있어. 저건 뭐야? 저 흰... 크림? 아 이거? 응. 나 먹어볼래. 먹어봐. 밤인 거 같은데 밤? 밤? 뭐야? 약간 바닐라 그런 맛이야. 이게 무슨 맛이지? 먹어줄까? 따다다! 비와가지고 뭔가 빗번짐이 좀 습기 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몰라. 얘는 뭐야? 이거 뭐지? 엄청 꾸덕한데? 그러니까 이게 천연인데 익숙한 맛이야. 응. 너무 알고 싶어. 엄청 꾸덕해. 맛있어. 와. 뭐가 탑이야 얘들아? 너네는? 또 시작됐다. 골라야지. 케일을 골라야지. 근데 이거 좀 어렵다. 너무 맛이 맛이 다 달라. 달라. 이게 되게 알차게 들어있네. 와, 이게 근데 잘 잘랐다. 우와. 내 중에 이 황치즈가 제일 자극적인 것 같아. 진짜 자극적이네? 얜 좀 짠맛이 있어서. 아, 얜 달고 얜 짜고. 나고. 얜 짜고 달고. 정신 차려야지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새로 시작한 거야? 네. 6세계 도대? 정신 안 차리니? 어 듣지 듣지 안 다녀? 아니 정신 어 이뻐요. 저기요 저희 셋이 모이기로 했는데 3시 34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 관념 정말 인터레스팅. 안녕.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블랙입니다. 네, 블랙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입장 안 되는 거 아니겠죠? 네. 다시 해봐. 좀 더 약간 누데이크 느낌으로 해주세요. 아닌 것 같아. 약간 눈치한 느낌. 맛있는데 왜
치즈를 넣은 것 같아. 약간 진짜 햄버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도 맛있다. 맛있지? 괜찮단다. 이거 내가 먹어봐. 맛있다. 이거 먹어봤어? 이거 괜찮아? 진짜요? 얘도 맛있어. 얘도 맛있어. 근데 여기 누데이크랑 우유가 거기 계속 썰었을 텐데? 잘 나와? 근데 안 어두워서 안 나오지? 어두워서 그냥 언니 얼굴만 믿고 찍는 경우. 흐르니까 밑에 받침이 있네, 애초에. 와, 엄청 달아. 맛있다. 엄청 달아? 완전 맛있어. 헐. 오, 짱쇼. 오, 어, 엄청 나네, 진짜. 아. 위에 크림이 진짜 맛있다. 난 얘부터 먹어. 나 얘 떡 먹고 싶어. 같이 먹어, 같이. 흑임자. 맛있어, 맛있어. 얘 먹어봐. 이렇게 돼 있어요. 피스타치오랑 라즈베리랑 버터크림. 맛있지? 오, 진짜 진해. 맛있다. 얘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도 안 흘러내리네. 거의 뭐 나 이만한 케이크 먹는 지금 그런 구도거든. 다시 내려놔야겠다. 우와, 너 맛있어, 오빠는? 나 얘. 요 부분이 진짜 맛있다. 요게 아, 아래 버터라고? 버터크림. 난 이 가운데 흑임자의 이 진한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 그럼 묵진한 부분. 나 다 먹어볼게. 맛있어. 뭔가 안경 같다. 흑임자 양갱 맛. 근데 왜 겉에는 갈색이야? 하운드 케이크 구운 거잖아. 아, 구워서. 테두리는 좀 더 익어서 빵 색깔. 흑임자 직화구이. 확실히 이 느끼함을 잡아주니까 좋은 것 같아. 저기 이거 위에까지 같이 드실래요? 아, 빵 부분. 아니. 이게 정상이거든요. 진짜 이거. 아니 아까는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증거 영상을 좀 찍어 있어. 아니 제가 지금 연신내에 왔어요. 아마도 마지막 1994가 되지 않을까 싶은. 잘 먹겠습니다. 퍼와요, 퍼가요. 이거 맛있다. 나 이거 포장해, 좀 이거 먹어. 오케이. 잠깐만 가져가 볼게. 피스타치오 갓도. 오! 오!
제가 지금 약간 어제 피스타치오에 좀 질렸는데 근데도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진하다. 와 진짜 진해요. 근데 너가 먹기엔 좀 달겠다. 근데 나도 블룬디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치. 얘는 좀 너무 달아. 맛있는데 냉동하면 얘는 더 맛있겠다. 맛있어. 근데 이거 그냥 맛이 본격 삶의 체험 현장. 프로 유튜버 현실. 흑임자. 어제도 그러고 보니 내가 흑임자랑 피스타치오를 먹었네. 언니 어디 못 먹었어? 오피스 오브인가? 근데 얘 맛이 바뀌었어. 더 덜 달아졌어. 응응. 흑임자 맛은 똑같이 진한데 더 덜 달아졌어. 먹어봐. 그래도 맛있어요. 언니 진짜 촉촉하다. 그리고 확실히 그리고 좀 덜 달아졌어. 그치 그치? 포장. 모르겠고 그냥 포장이요. 맛있네. 난 근데 어제 너네가 간데도 나 너무 가보고 싶어. 리브? 응 리브이노. 그것도 노원 쪽이지? 맛있을 것 같아. 문어미랑 비싼 데 있는 거 아니야? 문어미가 더 문어미가 더 벌어? 얘는 고구마 블론디? 얘는 그때보다 지금도 맛있는 것 같아. 오늘 딱 여기에 갸또 하나 있으면 짱인데. 황치즈 짠 하나 있으면 짱인데. 여긴 진짜 혼자 오기는 너무 아쉬운 곳이야.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되는데. 여기가 8월까지만 한대요. 꼭 오세요. 그 전에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무조건 오시기를. 크럼블 너무 맛있어. 가나주나? 다 쏟고 나가니까. 아 진짜? 왜 샀는지 모르겠어. 왜 쏟아? 난 쏟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다 쏟고 샀다. 심지어 홍소영아 이런 술을 마시나봐. 청춘이다. 집안에 이제 마무리 하고 바로 술. 2시에? 진짜로? 너 그때 안 자? 그러니까 약속으로 가면 자는데 너무 힘든데 또 안 가면 또 재밌지 또. 나도 옛날에 그래서 고딩 때 그 드마리스라고 엄청 큰 미금에 엄청 유명하고 큰 레스토랑 뷔페 레스토랑 있었거든. 근데 거기도 친목이 쩔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이 엄청 힘든데 그게 재밌어서 한 1년 반 2년 이렇게 맞아. 일했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나랑 같은 홀에 일하던 그 오빠가 되게 잘생겼었거든. 그럴 땐 또 그게 좋으니까. 그치. 아무 사이 아니어도 그냥 괜히 나 혼자 나 고등 때 약간 짝사랑 전문이었어가지고. 학생 때 좀 그러지 않아? 맞아. 나 짝사랑을 맞아. 좋아했어. 누구랑 사귀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 맞아. 그래서 그냥 혼자 즐기고 혼자 재밌어하고 그랬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상큼한 게 맛있냐? 내가 어제 너무 느끼한 것만 먹어서 그런가 봐. 근데 야 어땠어 고사? 나 흥미 좀 궁금해. 언니 이거 잠깐 끊어. 야 오케이. 안녕.